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큐TV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디아블로 이모탈의 2차 서버 통합과 세계관 떡밥을 포함한 7시즌 업데이트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 한두 달간 디아블로 이모탈에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또한 그와 함께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2022년 3분기 실적 보고에서는 블리자드가 그간 중국 서비스의 파트너로 함께했던 네디즈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2023년 1월 23일부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네디즈와 공동으로 개발했던 이 이모탈은 물론 내년 출시될 디아블로4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유저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최근 이모탈의 근황과 네디즈 결별에 따른 블리자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이모탈의 2차 서버 통합 소식인데요. 지난 11월 9일 1차 통합에 이어 최근 23일엔 2차 서버 통합을 진행하여 기존 제1섭이었던 샤크를 제외한 모든 서버는 통합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24개의 서버는 사실상 7개의 서버로 축소된 것인데요. 이러한 서버 통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확실히 최근 한두 달간 이모탈의 유저 수가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버 통합 직전까지 기존 제2섭으로 불리던 탈라샤의 그림자단 총원은 3,000명 가량이었으며 서버 통합 이후 4개의 서버가 합쳐지며 그나마 약 8,600명 가량이 되었는데요. 서버 통합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늦은 시간엔 던전이나 레이드 인원 모집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각종 콘텐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전반적으로 게임의 활력은 되찾은 느낌이 들었네요. 다만 이러한 서버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조차 클랜이 갑자기 증발한다거나 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현재 이모탈의 유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며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버 통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경우에 따라선 현재 남겨진 7개의 서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한두 달간 이모탈에는 유독 심해진 현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코어 유저들의 불멸단 거부 현상입니다. 이 불멸단이라고 하면 이모탈의 코어 콘텐츠인 투쟁의 굴레의 최종 목표로 수많은 클랜들 중 1등의 자리에 올라서 누릴 수 있는 고유 콘텐츠이지만 지금 많은 유저들이 이 불멸단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최근 불멸단 관련 편의성 패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 불멸단은 되기 위한 노력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고에 비해 그 보상이 너무 좋지 못하다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불멸단이 되어봤자 꼭 해야 하는 숙제 콘텐츠들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오히려 그림자단 콘텐츠의 보상보다 효율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었죠. 이에 따라 상위권 클랜들은 불멸단 도전 콘텐츠인 추방의뢰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최근 한 달간 이모탈에는 배틀패스 시즌 업데이트와 각종 재료 수급 이벤트 그리고 신규 스킨 출시 정도로 제대로 된 신규 콘텐츠가 추가되지 않고 있었죠. 그나마 그 전에 추가되었던 사이렌거 성과 전투부대 개편 정도가 있긴 했지만 그것조차 멀티플레이를 강제하는 요소로 오히려 피로감을 느낀 유저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콘텐츠라고는 단순한 정복자 레벨링과 장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반복되는 숙제와 레이드 뿐이었으니 유저들의 목표가 상당히 모호해져 버린 것이었죠. 애초에 이 이모탈의 코어 콘텐츠는 클랜 기반 경쟁 콘텐츠로 많은 수의 유저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경쟁이 이루어져야 유지되는 콘텐츠였지만 그 코어가 힘을 잃으니 유저들이 줄고 그에 따라 다른 콘텐츠의 힘도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니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장에서는 계속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그저 매몰 비용의 관성으로 하루하루 숙제만 하는 유저들로 고여버리게 되고 만 것이죠. 어쨌든 근본적인 불멸단 시스템 개편과 신규 스토리나 신규 지역 그리고 신규 직업 등 새로운 신규 콘텐츠가 추가되지 않는 한 이모탈의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했는데요. 바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모탈은 오픈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2주마다 크고 작은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1월 9일에 진행되었던 업데이트에서는 세트템 제작 기능이 추가되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던전에서 획득한 안 쓰는 세트템을 분해하면 자신이 원하는 세트를 훨씬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장비 아이템에 재련 계열 보너스가 개편되어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쿨타임 효율도 옵션으로 적용되면서 동일한 계열의 재련 옵션으로 장비를 세팅할 경우 그 효율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죠. 또한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아리안 남부에 위치한 샤르발 벌판 지역과 세계관에 대한 떡밥이 포함된 신규 업적 콘텐츠가 추가되기도 하였으며 총 36종의 신규 전설 아이템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각 항목별로 12번째 전설 아이템이 추가된 것인데 그래도 나름 이 전설 아이템은 지속적으로 잘 추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비기속 전설 보석의 판매 개편이나 경매장의 수수료 를
완화해주기도 하고 고문서의 세트 아이템 UI 표기나 난이도의 UI 표기 개선 그리고 각종 활동 시간 변경이나 사냥터 조정 등 소소한 개편들도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이모탈을 공동 개발하고 중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던 네디즈와 블리자드의 결별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일단 중국 시장의 경우 그건 잘 알려진 대로 중국판 셧다운제나 판호 발급 그리고 각종 규제들로 하여금 외국 기업의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사실상 외상 게임의 중국 서비스를 위해선 중국 퍼블리셔의 중간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리자드 역시 과거엔 더나인 그리고 지난 2008년부터는 네디즈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중국에서 서비스를 해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 그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2023년 1월 23일부로 그 라이센스가 만료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그 둘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모탈을 제외한 블리자드의 모든 게임들은 중국에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디아블로 이모탈의 경우 블리자드와 네디즈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모탈의 경우 결별 이후엔 글로벌 서버와 중국 서버의 방향성이 더 크게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발표 이후 네디즈의 글로벌 투자 및 파트너십 사장이 링크드인에 남긴 글이 알려지며 이번 재계약 불발은 블리자드가 네디즈를 손절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실적 보고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네디즈를 통한 중국 시장 매출이 총 매출의 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중간 과정에서 손해보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었죠. 또한 이번 협상에서 바비코틱이 향후 2년간의 수익을 선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네디즈를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거기에 더불어 최근 핑핑이형의 사면임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중국 게임 시장이 해외 게임사에 더 적대적인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면서 이번 협상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네디즈를 크게 한번 찔러보고는 그게 먹히질 않자 손절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현재 가장 큰 우려는 중국 서버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기존 중국의 블리자드 유저들이 VPN 우회로 타지역 서버, 특히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서버로 대거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는 기존 게임들 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될 게임들, 즉 디아블로4에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간 중국에서도 디아블로4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만약 이대로 중국 서버가 막힌 채 게임이 오픈될 경우 그 물량이 충분히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디아블로4의 경우 사실상 전설 아이템까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작업장이나 보드 이슈도 얼마든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과거 사례들을 생각해보자면 단순히 우리나라 인원만 해도 서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데 만약 중국 물량이 VPN을 타고 들이닥친다면 충분히 끔찍한 서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번 소식과 함께 현재 블리자드의 CEO인 마이크 이바라는 중국 유저들이 블리자드의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과거 더나인 이후 네디즈로 파트너를 바꿀 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고요. 다만 블리자드의 차기 파트너로 텐센트나 바이트댄스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현재 그 둘은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하며 특히 텐센트의 경우 얼마 전 콜 오브 듀티 모바일과 관련하여 바비코틱과의 악연이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은 더 낮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떤 회사와 새로운 파트너가 되건 현재 중국 내에서 퍼블리셔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판호를 발급받았던 게임들도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국 서버가 다시 정상화되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때문에 만약 디아블로4가 글로벌에서 기존 일정대로 먼저 출시될 경우 결국 이전 이모탈처럼 중국 서버는 한참 후 따로 오픈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배틀넷에서 중국 지역 페이지와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 결제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 블리자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중국 서버를 신설하여 기존의 다른 글로벌 서버들처럼 운영하는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VPN 우회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거 다 알고 있으니 차라리 너네 서버 따로 만들어 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놀아라 뭐 이런 느낌인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새로운 중국 파트너가 등장한다거나 또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명쾌한 정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그들의 침공을 대비하세요. 뀨!